I know a girl who's so fine, she's running laps around my heart. She's more than perfect, she's not the type to go play a part. She came and killed my whole life, and just like Mike Tyson, now I'm here seeing stars. I could take all of my time just trying to describe her. I don't know where to start. All my life I knew she's my baby. I can't hide it, making me crazy. Sometimes I close my eyes and dream about when we met in high school. 오늘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여쿨라이트 정석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쿨라이트긴 한데 여쿨라이트의 정석적인 메이크업을 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각 잡고 여쿨라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제 진단서랑 같이 이렇게 갖고 와서 참고하면서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서멀타입이라고 나와있죠. 제가 그런 루드샵에서 이벤트성으로 해주는 컬러 진단 말고 제대로 전문가분들께 받은 적은 이렇게 두 번이 있거든요. 한 곳은 퍼스널 컬러 스튜디오 컬러인이라는 곳에서 받았었고 다른 곳은 컬러즈라는 곳이었어요. 제가 한 곳에서 받았을 때는 유튜브 촬영도 하면서 했어가지고 어떻게 받았나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빨리 메이크업 들어가 볼게요. 먼저 수분감이 있는 선크림을 발라주고 할게요. 제가 맨날 달바 워터풀 선크림만 쓰다가 오랜만에 셀퓨전시 선크림을 써보는데 제가 재작년에 정말 정말 잘 썼던 선크림이거든요. 더마 릴리프 선크림이라서 건조하고 피부가 좀 민감한 날 바르면 괜찮더라고요. 되게 순한 무기자차 선크림이에요. 렌즈는 제가 몇 년째 쭉 애용 중인 렌즈타운 라일리 로즈 원데이 로즈 컬러예요. 되게 자연스러운 붉은빛의 초코브라운 느낌? 그래서 쿨톤 분들한테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렌즈라서 제가 예전부터 되게 추천을 많이 했던 렌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끼고 왔어요. 사진도 기가 막히게 잘 나와요. 그런 증명사진 같은 거 찍을 때. 이제 바로 파운데이션을 발라줄 건데요. 에뛰드 더블 래스팅 커스터마이즈드 파운데이션 19C1 컬러예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에뛰드에서 퍼스널 컬러 진단 이벤트를 해줘서 거기서 직접 제 피부 컬러 테스트도 하고 제일 잘 맞는 파운데이션 추천을 받아서 직접 거기서 만들어서 받았던 파운데이션이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 피부에 제일 잘 맞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갖고 왔어요. 컬러는 살짝 핑크빛이 도는 상아색 컬러. 필리밀리 811 브러쉬로 모공까지 깔끔하게 한번 발라볼게요. 근데 제가 퍼스널 컬러 진단 받았던 두 곳 다 여름 쿨톤이 나오긴 했는데 한 곳에서는 라이트 톤이 베스트라고 나오고 한 곳에서는 브라이트 톤이 베스트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메이크업을 해보면서 느낀 건데 저는 라이트 톤도 베스트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브라이트 톤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했을 때가 제일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기 전에는 제 피부가 조금 누런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받으러 갈 때마다 살짝 붉은기가 좀 있는 편이라고 나와서 지금은 핑크기도 적당히 섞인 상아색 베이스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제 베이스를 다 발라줬으니까 다음엔 쉐딩을 해줄 건데요. 먼저 쿨톤의 쉐딩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카롱 그레이 컬러를 쉐딩으로 발라볼게요. 예전에 영상에서도 쓴 적이 있긴 한데 그때는 메이크업 스타일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되게 회색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뭔가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발색이 되게 연한 편이라서 좀 뚜렷하게 잡고 싶다 하면 되게 여러 번 발라야 돼요. 저는 좀 또렷하게 잡아주는 걸 좋아하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되는 쿨톤 쉐딩으로 추천드리기는 해요. 오늘은 파워 여쿨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쿨 중에서도 또 라이트 톤이잖아요. 되게 뭔가 가볍고 여리여리한 느낌? 그래서 더 진한 쉐딩을 사용하고 싶지만 여기서 멈출게요. 그래도 얼굴 윤곽은 좀 만들어주고 얼굴 외곽까지 쉐딩까지 해줬으면 이제 또 본격적으로 여쿨라이트 화장품을 써줄 건데 일단 제가 산 여쿨라이트 전용 화장품들입니다. 작년 여름쯤에 롬앤에서 여쿨라이트들을 위한 화장품들 출시했었는데 아시나요? 그때 출시하자마자 바로 사놨던 건데 이제서야 뜯었거든요. 그때 진작에 리뷰를 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못하게 돼서 제가 어제 택배를 뜯었어요. 먼저 브로우. 이거는 여쿨라 화장품으로 나온 제품은 아니긴 한데 롬앤에서 사는 김에 원브랜드로 해보자 해가지고
브로우도 샀었는데 그땐 제가 금발이었어서 블론디 컬러를 샀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흑발이라 좀 많이 밝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한번 써볼게요. 예전에도 말한 적이 있긴 한데 저는 되게 여리여리하게 하는 눈썹을 좋아하거든요. 좀 연한 색을 써서 브라운 톤에. 근데 확실히 제 원래 눈썹 모에 비해서 연하긴 해가지고 얼룩덜룩해서 진한 거를 써야 되긴 할것 같아요. 근데 기대 안 하고 구매했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제 취향에 가깝네요. 발색이 은은하고 되게 부드러워요. 이거 금발일 때 사용하면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눈썹 탈색한 다음에. 노란기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너무 예쁜데? 이렇게 눈썹을 해줬지만 제 눈썹모랑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메이크업 포에버 아이브로우도 같이 사용해줄게요. 이거는 살짝살짝 빈 곳만 메꿔주는 느낌으로. 이두개 섞어서 사용하니까 엄청 자연스럽고 여리여리한 게 너무 예쁜데요? 이렇게 눈썹도 다 해줬으면 이게 아마 여쿨 전용으로 나왔던 아이섀도우 팔레트인데요. 정말 딸기우유 컬러들 같은 여리여리한 느낌인데 먼저 눈두덩이에 넓게 코랄 핑크 컬러를 깔아줄게요. 브러쉬는 피카소 브러쉬랑 샤니베어랑 콜라보한 건데 너무 귀여워요. 뭔가 피카소스럽지 않은 뽀짝한 느낌이라서 되게 낯선데 피카소는 약간 믿고 쓰는 브러쉬잖아요. 되게 부드럽고 블렌딩도 너무 잘 돼요. 근데 컬러가 예상했다시피 진짜 음영감을 주는 컬러가 아니라 되게 핑키핑키하게 만들어줘서 음영감보다는 신비로움을 주는 느낌? 그래도 제 스타일대로 좀 넓게 깔아보고요. 다음엔 살짝 차분한 느낌이 있는 중채도 핑크 컬러를 사용해볼게요. 근데 신기한 게 보통은 이런 핑키핑키한 컬러라도 살짝 음영감을 주면서 붉으스름해지는데 이거는 진짜 핑크를 눈에 빡 칠한 느낌? 정말 여쿨 라이트 톤들이 이렇게 화장을 할까요? 저는 누드 브라운 톤 아이 메이크업에 빠진 지좀 오래라서 되게 낯서네요. 오랜만이라서. 이렇게 조금 더 좁은 면적으로 핑크를 얹어줬으면 이777 포인트 브러쉬로 좀더 어두운 컬러로 음영을 줘볼게요. 왠지 확 어두워질 것 같아서 살짝 불안했는데 생각보다 발색이 조금 은은한 편? 되게 자연스럽게 포인트 주네요. 꽤 괜찮은데요? 이 다크 브라운 컬러가 안정감을 주네요. 저의 마음에 안정을 줬어요. 근데 어두운 음영은 많이 안 줄게요. 왜냐면 오늘은 여쿨 라이트톤 정석 메이크업이니까 이론상으로는 음영이 진할수록 여쿨 라이트가 안 어울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평소보다는 음영을 조금 덜 넣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그래도 삼각존 음영을 안 넣으면 너무 섭섭하니까 삼각존은 좀 넣어주고 아까 핑크 색깔 쓸 때까지만 해도 되게 불안했어요. 이 다크 브라운 톤 아주 잘 뽑았다. 이게 있음으로써 아주 완성된 메이크업을 한것 같아요. 팔레트 있는 컬러는 다 써봐야 되잖아요. 마지막 남은 펄 섀도우까지 써볼게요. 딸기우유 베이스에 오팔 펄들이 가득가득 들어있는 살짝은 흔한 느낌의 펄 섀도우인데요. 눈두덩이에 한번 발라볼게요. 엄청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주긴 해요. 좀 펄들이 눈에 띄게 살짝 넓게 발라줘볼게요. 왜냐면 여쿨 라이트 톤들은 항상 이렇게 진단받고 나서 메이크업 컨설팅 받을 때펄 제품 많이 사용하라고 하거든요. 블링블링하게.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 언더 글리터는 조금 더 빡세게 빛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걸 사용해줄게요. 글리터는 언리샤 템미 팔레트 듀오를 사용해줄게요. 이게 약간 투명하게 크리스탈 느낌으로 빛나는 제품인데 엄청 번쩍번쩍하게 반짝거리는 느낌은 아닌데 이렇게 얹어주고 나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빛에 따라 빛날 때 되게 예쁘거든요. 되게 깔끔 투명한 느낌의 반짝임이에요. 되게 블링블링 여리여리해졌죠? 이제는 뷰러를 사용해서 속눈썹을 찝어볼게요. 섀도우가 되게 탁한 느낌이 없이 핑키쉬한 느낌이 딱 살아나니까 왜 여쿨라들을 위한 팔레트인지 알것 같아요. 이렇게 발색이 여리여리한 이유도 있겠죠? 음영 진하게 넣지 말라고. 야, 오늘따라 속눈썹 너무 잘 올라가네? 제가 한동안 아파서 메이크업을 좀 오랫동안 쉬었더니
속눈썹이 강해졌나봐요. 롬앤에 애쉬톤 마스카라가 있더라고요. 쿨톤분들 위해서 만든 제품 같아가지고 딱 같이 구매했죠. 이큰에도 약간 이런 톤 마스카라가 있잖아요. 머쉬룸 도스트라고 영상에서도 몇번 사용했지만 되게 자연스럽게 예쁘거든요.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깔끔하게 바르고 괜찮은 것 같아요. 마스카라 괜찮네. 예쁜데? 아무리 여쿨 라이트 톤이 나왔어도 다른 톤도 마찬가지고 화장품을 사용할 때는 여러 가지 컬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아이섀도우는 뮤트톤 계열이 많으니까 뮤트톤 계열 화장품을 적극 활용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얼굴에 음영감을 줘야 사람이 좀 예뻐지잖아요. 눈 꼬리를 어떻게 빼줄까?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이 브라운 컬러로 아이라인을 살짝 위에 덮어서 블랙 아이라이너가 좀 동동 떠 보이지 않게 만들어줄게요. 삼각존도 살짝 더 해서 좀더 미트인이 되도록. 이렇게 끝에만 좀더 강조해주면 눈이 전체적으로 칙칙해 보이지 않으면서 눈 길이가 연장돼 보이게 만들어주거든요. 갑자기 눈 길이가 확 길어졌죠. 그리고 아까 쉐딩으로 썼던 아멜리 마카롱 그레이로 애교살도 강조해줄게요. 제가 치크 제품도 이두 가지 컬러를 샀었거든요. 뜯어볼게요. 이 치크들도 여쿨라이트 화장품으로 나온 애들이에요. 하나는 오디 밀크고 하나는 스트로베리 밀크. 오늘은 뭔가 딸기 우유 느낌이니까 스트로베리 밀크 컬러를 사용해볼게요. 볼 중앙에 먼저 칠해서 전 얼굴이 조금 동그란 편이니까 약간 광대뼈를 감싸듯이 역시 예상대로 되게 딸기우유스러운 컬러예요. 근데 되게 예쁘다. 저는 약간 이런 흰기 도는 컬러 되게 좋아하거든요. 블러셔로. 근데 저는 그래도 피부톤이 흰 편이라서 되게 좀잘 어울리는 편인 것 같은데 여쿨이라고 되게 다들 피부가 하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쿨 라이트 톤도 피부가 보통 어두운 분들이 여쿨 라이트가 나오나요? 여쿨 라이트는 보통 피부가 거의 밝은 편인 것 같은데? 아닌가? 그럼 파스텔 톤들의 컬러가 잘 어울리려면 피부톤이 하얘야 될것 같거든요? 일단 제 주변의 여쿨라들은 다들 좀 하얀 친구들이에요. 여쿨라가 거의 다 하얀 편이다. 그러면 정말 정말 예쁘게 쓸수 있는 블러셔예요. 제가 이거 예전에 평을 한번 봤었는데 좀 흰기가 돈다. 그래서 되게 호불호가 살짝 갈리는 것 같긴 했거든요. 찐 여쿨라인 저에겐 아주 극호입니다. 너무 예뻐요. 눈도 핑크, 볼도 핑크, 핑크 뭐 이런데. 입술도 핑크가 될 거거든요. 핑크 공주가 되는 김에 블러셔를 아주 진하게 발라볼게요. 이게 되게 여리여리해서 아무리 진하게 발라도 이 정도? 그리고 립은 제가 어떤 걸 가져올까 하다가 여쿨라이트의 정석 컬러 같다라는 제품을 한번 가져왔어요. 두 가지를 가져왔거든요. 먼저 하나 먼저 발라볼게요. 주시 래스팅 틴트 26호 베리베리 핑크. 이거를 베이스로 발라볼 건데요. 이렇게 진단서를 보면 제가 투명하면서 촉촉한 질감의 립 컬러가 잘 어울린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두 컬러가 제일 베스트예요. 제가 발랐을 때 제일 예뻐졌다고 생각하는 컬러가 약간 핑키하면서 자줏빛깔 레드색. 딱 제가 평소에 메이크업 하는 대로 진단이 나와서 진짜 신기했어요. 저 때는 심지어 제가 나는 웜톤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잠깐.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주는 그런 진단이었어요. 약간 처음에 당황스럽게 발리긴 했는데 이렇게 펴발라주니까 예쁜 딸기우유색 틴트네요. 투명하고 촉촉한 립 제품이 어울린다고 나와서 촉촉한 걸로 가져왔는데 그렇게 막 글로시 하진 않네요. 뭔가 딱 이렇게 여기서 멈춰야지 여쿨라이트 정석 메이크업 같긴 한데 제가 준비한 조금 더 진한 컬러를 발라볼까요? 이건 한톤더 쨍한 핑크 컬러 같은데 되게 엄청나게 형광빛이 도는 핑크라서 패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입술을 좀더 글로시해야 더 정석적일 것 같아서 글로스 하나 추가해줄게요. 페리페라 잉크 무드 물 글로스 유리 구슬.
되게 투명한 연보랏빛의 오팔펄들이 막 있는 글로스인데 제가 이걸 발랐을 때는 그냥 거의 투명한 느낌의 펄감만 있어서 지금같이 물이나 오일 틴트 위에 덧발라주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안에 있는 오팔펄들이 막 엄청 튀는 글리터 펄이 아니라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게 바르기 좋아요. 그리고 이 팁이 되게 글로시하게 발리는 팁이라서 좀 더 물먹은 느낌으로 예쁘게 발려요. 이제서야 좀 더 물먹은 탱글탱글한 느낌이 나죠. 여쿨스럽다. 여쿨 그 자체. 이제 좀 더 완벽하게 여쿨스러워진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네요. 이제는 머리까지 좀 제대로 하고 올게요. 앞머리를... 자! 이렇게 여쿨라이트 정석 메이크업을 머리까지 해서 완성해봤는데요. 지금 방이 너무 더워서 기름기가 살짝 땀이 올라왔거든요? 보기 싫은 광 정도만 살짝 눌러줄게요. 그리고 한 김에 아까 하지 못한 하이라이터까지 해줄게요. 바이브레이트에서 나온 하이라이터거든요?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엄청 광이 딱 또렷해지기 때문에 블링블링해지고 싶은 날 바르기 좋아요. 이제는 정말로 메이크업이 끝났는데 메이크업 찰떡인가요? 평생 이 메이크업 박제해야 되나요? 솔직히 제 취향은 지금보다 조금 더 붉은 빛이랑 다크한 빛이 살짝 들어간 메이크업이 제 취향이거든요. 지금은 너무너무 핑크핑크 인어공주 같아요. 오늘 메인으로 썼던 롬앤 여쿨라이트 화장품들도 너무 좋았고 그 외에 제가 여쿨라이트 화장으로 되게 어울릴 것 같은 제품들도 여쿨라이트이신 분들께 정말 다 추천드리는 제품들입니다. 다음엔 제가 MBTI 토크하면서 메이크업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안녕! I know a girl who's so fine, she's running laps around my heart. She's more than perfect, she's not the type to go play a part. She came and killed my whole life, and just like Mike Tyson, now I'm here.